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는 남자, 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운 김치라고 소문났죠. 대전 실비김치, 그리고 짜파게티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음료수는 라문에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김치는 손맛 아니겠습니까? 와, 소문대로 역시 맵네요. 김치가 좀 맵긴 매운데, 짜파게티랑 같이 먹으니까 매운맛이 조금 순화가 돼서 그래도 먹을만 하네요. 슬슬 땀이 나고 있어요. 아, 맵다. 잠시만요.
마지막이에요. 와, 진짜 실비김치 이거 송주불냉면보다 더 매운 것 같아요. 맛있게, 맵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정말 맵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